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5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압살롬을 reconcile to David. 압살롬이 다윗과 화해하다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In all Israel there was not a man so highly praised for his handsome appearance as Absalom. 이스라엘 온 땅에 압살롬처럼 그의 아주 잘생긴 용모로 그만큼 높이 찬양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잘생겼죠. From the top of his head to the sole of his foot, there was no blemish in him.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전혀 그에게는 흠이 없었습니다. 네. Whenever he cut the hair of his head, he used to cut his hair once a year because it became too heavy for him. He would weigh it, and his weight was 200 shekels by the royal standard. 그가 1년에 그 머리를 자를 때마다 보통 1년에 한 번씩 그의 머리를 자르곤 했는데 이는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무게를 달아보면 무게가 그 왕실의 기준에 의해 한 200세겔 정도 됩니다. 200세겔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2킬로 정도 돼요. 머리카락이 2킬로 된다는 건 그건 평범하지 않은 거죠. 네, 몇 그램도 아니고 몇십 그램도 아니고 2kg라는 것은 정말 범상 참 평범하지 않은 그런 머리입니다. 이 압살롬은 너무나 잘생겼고 흠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외모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았죠. 심지어 다윗까지 속습니다. 머리카락은 또한 사람의 아름다움의 상징이죠. 다 아실 겁니다. 그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외모에. 어쨌든 이 압살롬은 이 자기의 그 속내를 위장할 수 있는, 가릴 수 있는, 숨길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왕실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도 그 흠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때 외모가 좀더 좋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다 있었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좀더 크고 좀더 잘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죠. 젊었을 때. 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저도 외모를 보고 여러분도 외모를 보시고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죠. 우리의 마음이 진짜입니다. 우리 외모, 이 껍데기는 정말 껍질에 불과한 거예요. 다 없어지고, 다 늙고, 흉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He has three sons and one daughter. 그는 아들 셋, 딸 하나였습니다. His daughter's name was Tamar and she was very beautiful. 그의 딸의 이름이 다말이었고요. 매우 아름다웠어요. Absalom lived in Jerusalem for 2 years, but he never got to see the king. 압살롬이 벌써 예루살렘에 온지 2년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왕을 보러 가지 못했어요. 자, 그의 이제 자식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여기에 부각되는 것이 딸입니다. 딸의 이름을 다말. 자기 여동생, 그 장남, 다윗의 장남, 그 암논에 의해서 더럽혀진 다말의 이름을 따서 딸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말도 이뻤고요. 또 여동생을 사랑했습니다. 굉장히 아꼈고 그래서 여동생으로 인해 암논을 죽인 거죠. 그리고 자기 딸을 다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이 다말에 대한 그 위로
여동생에 대한 위로하는 마음, 또그 여동생을 위한 마음, 이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의 안에는 이런 복수심,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복수심이에요? 이젠 아버지 다윗에 대한 복수심이죠. 2년 동안, 돌아온 지 2년 동안에 아버지 왕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오라고 하지 말던가. 그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범한 이후로 2년 동안 압살롬은 기다렸었죠. 그래서 2년이 지난 무렵에 암논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예루살렘 돌아온 지또 2년이 흘렀어요. 이제는 그 2년이란 기간 동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정말 아빠가 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15장을 보시면 이제 아시게 될 텐데요. 그 2년 동안 또한 그 왕을 그 아련하지 못하고 계속 혼자 자식을 키우면서 살면서 그는 또한 복수 이런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런 것을 키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Then Absalom sent for Joab to send him to the king, but Joab would not come to him. 그러자 이제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왕에게 데려가 달라고 그런 말을 전했죠. 하지만 but Joab would not come to him. 요압은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요압이 오지 않았습니까? 요압은 자기 마음대로예요. 요압이 누가 오라고 오고 가라고 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압살롬을 데리고 왔지만 2년 동안에 다윗은 압살롬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여전히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요압도 괜히 그 불편한 거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불편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냥 압살롬은 예루살렘 데려온 거 그것만으로도 이제 자기가 소임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요압은 요압도 어떻게 보면은 왕좌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장군이지만. 그래서 압살롬이 오라고 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도 훨씬 많고. 그 다윗의 형의 아들이 요압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 사촌이지만 그 요압은 나이가 훨씬 많았고요. 압살롬은 그 왕자이지만 여전히 요압을 함부로 할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And he sent a second time, but Joab would not come. 그래서 압살롬이 두 번째로 사람을 보냈지만 여전히 요압은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Then he said to his servants. 그러자 그가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See, Joab's field is next to mine, and he has barley there. Go and set it on fire.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에 가까이 있지 않느냐? 내밭 옆에 있지 않느냐? 거기 가서 거기에 이제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질러 버려라. So Absalom's servants set the field on fire.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가서 그 밭에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압살롬도 한 성과를 하는 사람이에요. 압살롬도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그 유업보다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신중하면서도 여전히 굉장히 단호하죠. 유업을 오게 만들기 위해서 유업만이 자기를 다윗왕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유업과 만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의 성향을 알수 있는 대목이죠. 31절과 32절입니다. Then Joab arose, came to Absalom at his house and said to him. 그러자 요압이 일어나서 그의 집에 있는 압살롬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Why have your servants set my field on fire? 왜 당신의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습니까? 왕자니까 이렇게 예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히브리어, 아람어나 뭐 영어는 존댓말이 없지만 제가 그렇게 존칭을 썼습니다. 그 요압은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압살롬 너무나 잘 알았어요. 불 지르면 올 것이라는 거. 그래서 단번에 왔죠. Absalom answered Joab, Behold, I sent for you, saying, Come here, that I may send you to the king, to say, Why have I come from Geshur? It would be better for me to still to be there. 그래서 그러자 압살롬이 대답했습니다. 요압에게 대답했죠. 보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네, 자네에게 사람을 보내서 여기 오시오. 그래서 내가 자네를 왕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하도록 보내려고 했어. 왜 저를 게쇼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그 압살롬이 그 도망친 게쇼라는 곳은 자기 어머니 고향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어머니 고향에서 자기 그 친, 아, 그 외, 외 할아버지, 외 할머니와 함께 그 외할아버지는 이제 왕이죠. 게슈의 왕 탈마입니다. 어쨌든 거기서 그렇게 편하게 살게 내버려 두지. 거기에 그냥 계속 있는 게더 좋았을 뻔했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Now therefore let me see king's face. 자, 그러니 내가 이 말을 하려고 이 말을 자네에게 전 왕께 전달케 하려고 자네를 불렀는데 자네는 오지 않았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Now therefore let me see the king's face. 왕의 얼굴은 내가 볼수 있게 해 주시오. And if there is iniquity in me, let him put me to death. 만약에 내 안에 죄가 있다면 그러면 그분께서 나를 죽이게 하시오.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런 식으로 여기 예루살렘에서 왕도 못 보고 이렇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소. 이 말을 좀 전해 주시오. 그리고 나를 제발 좀 왕을 아련하게 해 주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So Joab came to the king and told him, and when he had called for Absalom, he came to the king and bowed himself on his face to the ground before the king, and the king kissed Absalom.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가서 그에게 이 말을 전달했습니다. 요압이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압살롬의 말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요압도 이 자기가 나서서 압살롬을 불러오자라고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그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었던 거죠. 굉장히 단순함으로서 또좀 책임감도 있고 충성스럽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합리적인 사람이죠, 요압이. 그래서 그 요압이 이제 그렇게 다 왕에게 말을 전하자 왕이 사람을 보내서 압살롬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 앞에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절을 했고, 그리고 왕은 압살롬에게 입맞춤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2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압살롬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다윗도 압살롬을 그리워했겠죠? 네, 정말 순수하게 아버지가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자신 있는 부모님은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압살롬의 마음입니다. 압살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15장에서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이 압살롬의 그 외모를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의 그런 숨겨진 그런 마음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네,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또 압살롬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다윗이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